넣어주시고요. 자, 물은 약불에 예, 잘보나 안 될까요? 잘보나 안 되는 것처럼 해주는데 물이라든지 다른 거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. 자, 설탕은 반컵. 자, 반컵 부어줍니다. 그리고 위에 딱 펼쳐서 약불에서 녹여줍니다. 자, 처음부터 저으시면 덩어리 져서 시럽이 잘 녹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카라멜화가 일어나서 파괴될 시럽이. 그래서 카라멜화가 상큼색으로 될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가장자리 높이 시작하면서 깔고 조금씩 녹여가면서 만들어줍니다. 시럽이 다 녹으면 지금 주름은 그렇고요, 투명도가 맑아집니다. 지금 걸쭉하면서 탁하고 두껍게 떨어지죠. 가늘게 떨어져야 되겠습니다.